박경호 선수가 6번 마저 제칩니다. 7번 박경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빈입니다. 2월 3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시즌 5회 첫째 날 K사이클 광명경주 우승급 경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승부가 전개가 될지, 이번 권종국 선수가 대열 선두에서 빠르게 초반부터 선행 스타트를 감행합니다. 초반 승부수에 나선 1번 권정국 선수, 뒷자리 6번 조성래 이어서 5번에 장찬재 선수까지, 뒤쪽에서 7번에 박경호 선수가 위치해 있는데요. 바깥쪽 이제 빠져나오면서 페달링을 가속합니다. 7번 박경호 선수 쭉쭉 뽑아 나갑니다. 6번 조성래 선수 마저 넘을 수 있을지, 7번 박경호 선수가 6번 마저 제칩니다. 7번 박경호 특별 승부로 가는 계단을 하나씩 쌓으려는 7번 박경호, 7번 2번 3번 경주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에서 펼쳐지는 제6회 둘째 날 경주입니다. 선발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올려내는 7명의 선수들, 대열 두 번째에 있던 1번 최평주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타종선 지나면서 속도에 피치 올려내는 4번 임유섭, 4번 임유섭 뒤쪽에 6번 신우삼, 4번 임유섭 선수가 오늘도 선행 승부에 나섰습니다. 전력 질주하는 4번 임유섭, 거리 좁혀가는 6번 신우삼, 뒤쪽으로 1번 최평주, 4번 임유섭 선수의 단독 질주, 3코너 지나 4코너로 향해갑니다. 4번 임유섭 선수가 오늘도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4번 임유섭, 4번, 7번, 1번. 네, 여러분의 성원과 함께하는 토요일 창원 레포츠파크, 강렬한 응원의 함성으로 열어가는 오늘의 선발급 제2경주입니다. 7번, 5번, 2번, 6번, 4번, 1번, 3번 선수 이제 승부 도선에 나서야 할 시간, 빨라지는 속도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열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치고 나서는 6번 김두용입니다. 6번 김두용 선수가 먼저 긴 거리 승부수를 펼쳐들었습니다. 이어서 5번 정관, 그 뒤쪽에서 4번과 2번 선수가 마크 경쟁이 치열합니다. 6번 김두용 선수는 8연속 입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6번 김두용 바깥쪽 5번 정관, 6번 김두용 5번 정관, 6번 5번, 6번 5번, 6번 5번, 2번.